마을 다 와서 악재가 겹쳤어요. 별로 안 깊어 보여가지고 밟았는데. You make the panting. 지금 4,720, 30 정도 오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아침에 고산병 약을 안 먹고 출발했거든요.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아침 4시 50분이고요.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모닝. 간단하게 먹을 아침 식사. 갈릭숲 그리고 계란. 아침 식사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시 정도 됐습니다. 숙소를 빠져나왔고 조금 졸립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서 그런지 조금 졸리고, 이상하게 해가 뜨기 전인데 조금 밝습니다. 헤드랜턴 괜히 끼고 나왔네요. 체르고리로 가는 이정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랑시 샤카리카 여기로 갈 뻔했네요. 요 위쪽이 체르고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백. 가는 길이 녹록치가 않네요. 옆에가 절벽이에요. 올라가는 게 졸리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갈림길이 나왔고요. 체르고리로 가는 길, 얄라피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체르고리죠. 밑판에 이제 해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콜라 좀 마셔야겠다. 출발한 지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알람이 안 울리네요. 와, 뒤지겠다. 아, 시야 마려운데 몇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2분이 남았네, 쉬는 시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쉬자. 자, 쉬는 시간 끝. 또 올라가 볼게요. 아, 확실히 해발고도 한 4,500 정도 오니까 이제 눈이 눈높이 정도에 왔네요. 아, 저 옛날에 구먼 선생님 신청했었는데, 아, 눈높이 했었어야 되는데 값이 아깝소. 아, 그리고 태양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 선크림 안 발랐으면은 얼굴 또 무진장 탈 뻔했죠?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눈높이가 아킬레스건까지 쌓여있고 발이 점점 시려워지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가 체르고리거든요. 여기 또 뭔가 하나 있네요. 여기 딱 쉼터 각인데 쉬고 싶지만, 아, 여기 오래 있으면은 얼굴 많이 타요. 아까 밑에 자리 좋은 데서 쉬었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아, 길가 한가운데서 쉬어야 되네요. 지금 4,720, 30 정도 오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아침에 고산병 약을 안 먹고 출발했거든요. 고산병 약 먹었어야 됐는데.
좀만 힘내자. 다 왔다. 화이팅. 아직 다 안 왔죠? 아직 한 시간 더 와야 되죠? 와 진짜. 이건 트레킹이 아니고 살짝 클라이밍의 경지에 오른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거의 체르고리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요거 아니면은 저 뒤에 있는 게 체르고리거든요. 제발 요 앞에 게 체르고리였으면 하는데. 또 맵스미 봐야죠. 앞만 봐도 뒤에 게 체르고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힘 풀렸어. 아, 너무 낭만적이다. 눈에 덮인 이 타르초들. 드디어 4960m 체르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많은 분들 도움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첫날에 만났던 김치찌개 나눔 주신 등산 그룹, 그리고 제가 머물면서 롯지에서 많이 먹었는데 롯지 요리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상 상황이 이 체르고리를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올라오는 동안은 눈이 오기로 했었는데 눈은 딱히 안 오네요. 언제 또 눈 내릴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젠장. 아 젠장. 초콜릿 박스만 챙겨왔어. 아 큰일났다. 콜라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와 진짜. 아 오늘 타이트하다 타이트해. 아 설산이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쳐다보다가 셀카를 한번 찍었는데 아이고 얼굴이 많이 타버렸네. 아 이래서 한눈 팔면 안 돼. 아 그래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피부 보호 차원 겸 그리고 오후에 또 눈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올라오는 길보다. 아, Finally you made it. It's almost there. Just 20 minutes walking. It's quite spicy flavor. Yeah. Much harder than Gyeongjin Bridge. But if you reach 20 minutes, you will just see the beautiful another side of the snow mountain. It's worth it. Yeah, for sure. For sure. 화이팅! yeah, some of Koreans coming up. Yeah. Oh. Korean. Yeah. Her guide lived in Korea for 12 years. Uh-huh. And then there's another client who's Korean. Uh-huh.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다 왔습니다. 네. 5시 15분요. 아, 그냥 지어 짰습니다. 아, 위에 올라갈 때 힘든데. 와.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조심히 가세요. 20분만 가면 되는데. 네. 우리 또 천천히 갈 겁니다. 아, 네. 유튜브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네. 네. 여기 제일 걸어온 거야.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래.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랑탕 가는 데 있잖아요. 네. 저도 매 ABC, EBC 다 했거든요. 네. 랑탕이 새로운 매력. 맞아요, 맞아요. 진짜. 또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하면은 랑탕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아, 저도 랑탕은 네. 너무 이뻐가지고 네.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선정하고 싶어요. 저도 저 기대 이상해요. 아, 네. 아, 저는 사람들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식사도 그렇고 그런 게 잘 맞아가지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셔가지고 아무튼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허리춤 정도까지 눈이 쌓여 있거든요. 보이시죠? 125cm. 오씨. 그리고 와, 디딤발 놓을 데가 많이 없어요. 오. 하산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와,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안 가까워져. 아, 올라갈 때는 산이 안 가까워지더니 내려갈 때는 마을이 안 가까워집니다. 아, 진짜 이상하네. 아이고, 랑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배고파. 아, 빵 냄새가 나거든요. 왠지 숙소 근처에 다 온 것 같아요. 벌써 12시. 아, 어쩐지 배꼽시계가 알람이 울린다라고 했어요. 아, 마을 다 와서 악재가 겹쳤어요. 별로 안 깊어 보여가지고 밟았는데. 아, what happened? Oh, you make the painting. No, you know the make the color. No, no, no. Why? By the way. I feel wet right now. You put water? There water? Yeah. Ah, my shoes got drained oh, from shit. Here. Ah, shit now. Yeah. Big disaster. Ah. Wow, 진짜 이건 심하다. 런치, I have ramen, okay? 예. Korean ramen? Yes. 예. Please. Thin ramen. 아, 예. With egg. Egg. Yeah. 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숙소까지 도착을 해서 그 앞에서 빠져서 망정이지. 아, 그 위에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의 시나면 홍보대사예요. 예. That one, please. 예스, 인조이, 오케이? 아, 이거 라면 맞나? 아? So, where are the soup? Soup? I didn't put the soup. You want soup? 아, so... Just dry. I like it to be with soup. Okay, soup. Do you also have soup? Yes. Thank you. Okay. 신라면 홍보대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살짝 실망인데? 아, 근데 뭐 볶음 라면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저 개인 취향이 볶음 라면인 줄 알았나 봐요. 일단 먹고 힘내자. 아, I thought you would not eat the soup. I have soup. And I keep cold. It. Okay? Thank you. Okay. 아, 스프 별도로 나왔습니다. 별도로. 이 맛이지. 잘 맞는다. 와, 진짜 EBC 쿤부 히말라야에서는 빙하에 빠지고 여기 와서는 마을 진흙탕에 빠졌어요. 와, 진짜 다사다난하다 진짜. 그 와중에 라면 꿀맛인데. 와, 진짜 라면 없었으면 진짜 멘탈 나갈 뻔했다. 와. 신발이 한쪽은 다 말랐거든요. 한쪽은 덜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티슈로 뒤창이 이제 젖는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력자예요. 물에 빠지는 것도 한 번은 빙하에 빠지고 한 번은 숙소 바로 앞에. 와,
여기 지금 흙탕물. 와, 여기 빠져가지고 아무튼 강진곰파에서 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 하산을 해서 코샤인쿤드라는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